황혼의 부부는 서로 간에 따져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자초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 주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정답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사랑 또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정답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년에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수룩한 게 좋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면 지난 잘못을 비난하거나 구박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석양에 노을에서 아웅다웅 하며 다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웃으며 맞장구 치는 슬기로 마음의 평화를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슬기로운 황혼 인생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노부부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값 나가는 말한 필을 팔아 좀더 쓸모 있는 물건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감님이 말을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가져간 말한 필을 암소와 바꾸었지만 다시 암소를 양과 바꾸었습니다. 영감님은 다시 양을 살찐 거위와 바꾸었고 그 거위를 다시 암닭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암닭을 썩은 사과와 바꾸었습니다. 영감님은 다른 물건과 바꿀 때마다 아내인 할머니에게 기쁨 한 가지씩을 주고 싶었습니다. 영감님은 썩은 사과 자루를 메고 어느 작은 주점에 들러 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감님은 두 명의 영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시장에서 겪은 일을 얘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두 영국인은 박장대소하며 그가 집에 돌아가면 틀림없이 아내인 할머니에게 크게 혼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두 영국인은 금화 한 자루를 끌고 내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영국인과 영감님은 함께 영감님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영감님이 말한 필을 암소로 바꾸고 암소를 다시 양과 바꾸고 하면서 한 가지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와, 우유를 먹을 수 있겠군요. 양젖도 맛있죠. 그 이틀이 얼마나 예쁜데요. 와, 계란을 먹을 수 있게 됐군요. 그러다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암닭을 썩은 사과와 바꾸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할머니는 더욱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엔 사과 파티를 하며 사과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요. 할머니는 영감님이 말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탄하며 기뻐했습니다. 내기를 걸었던 두 영국인은 금화 한 자루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감님은 말한 필과 상한 사과 한 상자와 금화 한 자루를 얻는 수지 맞은 장사를 한 셈입니다. 우리는 곧잘 영리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화와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영리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 한 수를 배운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좋겠습니다.